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부처럼 2부도 스터디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판단하는데 어떤 잣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주식할 줄도 모르는데 또 잘해주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다름 아니고 이 성우 하이텍인데요. 네.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뭐 오래 기다렸는데 이걸 50%거든요. 아, 네네네네. 근데 이걸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지.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 14,350원에 50%요. 어우, 너무 힘드셨겠다. 그죠? 예. 아, 예, 정말 이게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예. 하여튼 이게 뭐 2만원 간다고 뭐 어쩌고 막 그랬어서 사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점 지금이라도 팔아요. 아니, 팔면 안 돼요 지금. 예. 좀 버티셔야 되거든요. 지금 자리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주가가 예. 이제 내가 사는 가격이 이제 이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아세요? 아이, 뭐 자동차 부품 쪽인데. 네,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네네네. 또 좋다고 했어가지고. 네. 이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요. 자동차 업종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좋았던 성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후퇴기가 있어요. 이제 경기 사이클 예. 자체가. 업종이 좋아서 이제 이 선반영이 되어요. 그러니까, 아, 좋아졌어요.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면 주가 올라갔다가, 좋아졌어요. 그럼 떨어져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 주가를 선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는 실적도 좋고,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는 건 좋은 것 같다 썼기 때문에, 예, 그 더 좋아야 되는데 살짝 떨어지면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부품 업계들은 이제 완성차부터 움직이고 그다음 이제 부품 업체들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자동차 업계는 이제 비수기로 들어오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그동안 못 갔던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의 확대 때문에 부품 업체들이 실적단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못 움직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사이클이 돌아요. 이게 이제 주가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이 주가가 이제 최저가하고 최고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그럼 최고가가 얼마예요? 최저가가 얼마예요? 옛날에 가장 쌌을 때가 얼마고 지금은 얼마예요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최고 높을 때 사신 거잖아요. 예. 그 이유는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는 3,000원부터 이 주식은 16,000원까지 올라간 주식이에요. 예.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그 위에서 꼭대기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가장 높은 자리. 이런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 네. 예, 왜 그러냐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흔히들 얘기했을 때 고점에서 예,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자리잖아요. 레벨업이 된 자리에서 매도리를 이제 선절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소 네. 그 고점 자리에서는 21선을 깨지면 안 돼요. 아. 이제 21선을 깨는 자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네. 15일선을 보는데요. 15일에서 21선이 깨는 자리는 고점에서 조정을 들어 확률이 많아요. 단기 조정. 거기에다가 60일선 깼다 그러면 그 주식은 계속 내려와요. 반등이 어디 일어나냐면 15일에서 한번 반등이 들어오고요. 15일선에서 반등. 여기서 이렇게 살짝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이거 밀렸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면 안 돼요.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잖아요. 이제 지금 자리는 아까 제가 좋아요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조정이 다 끝났어요. 이제 조정이라는 것들은 이제 위점에서 떨어질 때 이제 가격을 누르는 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 대비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빠지냐라고 했을 때는 딱 50% 정도 빠져요. 50에서 60% 빠지면 거기가 저점이에요. 이 가격도 마찬가지고 고점에서 얼마 빠졌어요? 60% 정도 빠졌죠. 50% 60% 빠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50% 빠졌어요. 딱 50.3%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다 빠진 거예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가격을 눌린 거를 가격 조정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요 기간 동안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건 또 기간 조정이에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다 끝난 자리는 강하게 위쪽으로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월봉을 딱 보는 거예요. 월봉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보면 추세 자체가 어때요? 조금 갈 것 같은. 여기 옷걸이라 차트라 그래요. 이제 월봉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양봉이고 여기가 음봉이잖아요. 음봉 세 개의 이 양봉이 감쌌잖아요. 이렇게 보면 음봉이 있잖아요. 음봉은 팔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리가 파는 게 많으면 음봉이에요. 근데 사는 게 많다고 하면 양봉이에요. 근데 여기 음봉을 양봉이 음봉을 감쌌어요. 네. 감쌌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난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제 난 저점이 왔어요. 멈췄어요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월봉에서 보면 이 저점을 이 종가를 깨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봉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양 음봉 두 개를 양봉이 잡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은 아까도 타점이에요라고 했던 게 지금 사면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조금 더 될까요, 그러면? 비중이 50%가 이상이 되시는데 괜찮겠어요? 글쎄요, 그 분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혹시라도 조금 그 사수 보채서 조금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시냐면요, 똑같은 계좌로 사지 마시고요, 다른 계좌로 사세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비중을 높이더라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못 줘요. 근데 금액이 커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빠지면 심리적으로 흔들리니까 다른 계좌를 사서 12,000원까지 좀 보세요. 그다음에 그 수익 난 거를 이 손해 난 거를 팔고 이렇게 레벨 밸런스를 맞추면 돼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게 같이 사버리면 장가가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나 보면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와요. 올라가면 괜찮은데 떨어지면 압박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좌로 이 가격으로 사세요. 그래서 이거 올라오면 이거 팔고 이거 손해 난 거 팔면 거의 밸런스가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이게 버틸 수가 있어요. 단가가 약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양쪽 계좌를 두 개를 운영해요. 왜 그러냐면 타점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타점 내가 사라는 매수 이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지 않고 10%를 사더라도 20%를 사더라도 일단 이 계좌로 10% 사고 이게 떨어지면 여기서 10%를 더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계좌로 합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0%까지 늘렸다가 주가가 더 빠지면 심리적으로 위압감이 와갖고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절하고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계좌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12,000원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12,000원에 뭐 그냥 다 팔아버릴까요? 이제 그때 이제 가봐야죠. 왜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가가 이제 12,000원도 안 왔는데 12,000원 가면 더 갈까요?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딴 사람은 벌써 그때 오면 많이 남은 거죠. 나만 손해봤지.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얻으려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이랑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해야 그 대가를 얻는 거잖아요. 이게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노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래요. 절대 중요한 거는 내가 노력 않고 내가 운을 맡겨서 돈을 번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잠깐은 벌 수 있지만 나중엔 더 큰 돈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아셔서 조금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도 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기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정말 지금 설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이 설명을 다 정리하셔서 다음에 사실 때는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적어놓고 지금은 여기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보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예, 맞아요. 알겠죠? 예, 많이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삼성물산. 매수가 비중은요? 예, 20%. 네. 13만 3천 원요. 13만 3천 원요? 예, 먼저 번에 상담했는데 13만 원 되면 전화했는데 요번에
13만 원 넘었는데 못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요. 아, 그때 통화 한번 하셨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예. 네. 진짜 올라오죠? 예. 네, 올라오네요. 어. 고마워요. 아니. 아니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 사이클.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가 네.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면 정말 비슷하게 움직여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형주를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대형주는 자기 자리 와요. 거의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시간이 걸려더라도 그 자기 자리를 꼭 찾아와요. 이게 이제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 자리가 왔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게 너무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힘든 동안에 뭐를 했어요? 시간을 줬잖아요. 예. 시간을 줬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보상이 왔어요. 그죠? 예. 이게 주식은 이제 제자리 찾아왔다는 거. 그쵸. 제자리 찾아왔죠. 근데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거의 뭐한 2년 동안 그래도 이제 잘 버티셨고 이번에 이제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다음부터는 이제 대형주 살 때는 절대 비싼 거 사면 안 돼요. 예. 비싸다고 하는 것들은 이 가격의 고점이 어디예요? 저점이 어디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가가 어디예요? 이렇게 뭐 우리가 보면 알면. 위쪽은 절대 사면 안 돼요.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어디가 가장 중요한 자리냐. 다음에는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요까지 이제 갖고 있어 봐봐요.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까지요? 네, 14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요까지 한번 갖고 네. 있어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건설업 쪽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좀 나을 수 있어요. 거기서 먼저 친 게 삼성물산이거든요. 네. 건설업종의 금리 인하 이제 업황은 되게 안 좋아요. 이제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건설업종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레벨업이 돼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이제 심리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업종은 네. 내년에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갖다 쓰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건설업종 봐도 돼요. 그래서 14만 원에서 13만 5천 원만 매도하고 수익 챙기세요. 그때는? 예, 그럼 내년 한 2, 3월쯤. 예, 그때까지 조금 끌고 가보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14만 오면 그때 꼭 팔아서 네. 수익 챙기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저 아이솔이고요. 네. 아이솔에 7,330원에 30%입니다. 아,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벌써부터는 사놔서 한 6 개월 지났잖아요. 네, 네, 네. 저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텔레비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와이선이라는 기업은 뭐 어떤 건지 알죠? 휴대폰 부품단이에요. 예, 예. SAW 필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품단들 쪽인데. 그동안 이제 스마트 부품, 이제 휴대폰 부품단들이 많이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그거는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이제 다운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휴대폰 부품단들도 잘 봐야 돼요.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 이제 준저가 폰들이 판매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삼성의 휴대폰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국내보다는 국외 쪽으로 판매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중저가 폰들이 이제 확대가 돼요. 그게 이제 내년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 잡고 움직이는 자리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예. 쭉 팔지 말고 좀 갖고 가는 것도요. 어디까지요? 예?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어디까지 보세요? 아니 나는 만 원 이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이거 선생님 보시는 가격? 한 12,000원 정도. 만 얼마요? 12,000원 정도. 잘 보시는데요? 잘 보세요. 네? 잘 보신다고. 옛날부터 이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뭘 한번 좀 물어볼게요. 네. 이게 대량락도 막 많이 주나요?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확정이 이제 12월 달 정도에 이제 말 정도 되면 이제 나올 건데 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 배당이 나왔는지는 좀 찾아봐야 됐거든요. 아,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도 나올 거예요.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쪽 회사도 실적이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내년에도 나올 확률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예. 주총에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좀 배당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요? 예, 약간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이고 이 종목은 11,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11,000원. 아,
11,000원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매물이거든요. 이제 예, 추세를 그래요? 돌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그냥 갖고 끌고 가면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보여요. 그다음에 또 예. 이런 종목들은 스몰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중요한 건 누구냐? 스몰캡 종목들은 기관들이 사줘야 돼요. 기관들 예. 사주면 이제 추세 쪽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죠. 예. 그거 보세요. 계속. 그렇다, 예, 계속 이렇게 사지 않아요. 이게 보면 이게 사이클이 이게 그래프거든요. 이게 기관들이 좀 예. 2개월 동안 사는 게 자꾸 어떻게 위쪽으로 의상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예. 개인들이 계속 물량을 이제 덜어내고 개인들은 손절 물량이 나온 거고요. 기관들이 끌어올린다는 건 가격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추세 매매는 기관들이 잘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에 휴대폰 부품단들이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000원까지는 들고 가도 돼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길 바라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네, 위미드 맥스. 네. 14,000원에 70%요. 아, 이거 최근에 사셨어요? 예. 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빠른 건데. 아, 제가요, 그 대표님이 예. 네. 그 회사 대표님이 자기 본봉으로 그걸 매수한다고 해서 믿음이 가서 샀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셨어요? 네, 얼마까지 갈까 하고 여쭤보려고요. 네, 위믹스라는 코인 상장 때문에 이슈가 돼갖고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게임주 관련주들이 내년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걸 우리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끌고 가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조종이라는 게 있어요. 좀 밀렸잖아요. 이게 살짝. 예. 근데 이 자리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2만 원 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2만 원. 예, 제가 2만 원까지 네. 갈 수 있을까 하고 여쭤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2만 원이요? 예. 아, 이거 볼 줄 아세요? 잘 보시는데? 아니, 저는 그런 건 못 봐요. 그럼 근데 왜 2만 원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제 생각에. 아,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뭘 보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아, 저는 그런 거 못 해요. 아, 그런 거 못 하세요? 예. 아, 근데 2만 원은 갈 것 같아요? 예, 그런 목표를 제가 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갈 수 있어요. 멘트님한테 여쭤보려고. 갈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이거 서 있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위메이드 자체가 이제, 게임주 성장 스토리가 위메이드 맥스까지 오고, 위믹스라는 그 코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이 다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예. 강하게 붙어 있고요. 이 자리는 2만 원 넘어가면 위에 떠요, 열려 있으니까. 2만 원 오면 물량을 좀 반 정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네. 2만 원, 나머지 반은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대덕전자요. 매수가 비중은요? 27,600원에 20%요. 아, 우리 개인 투자들 대덕전자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사진 이유가 뭐냐면 PCB 쪽이거든요. 얘가 PCB 쪽으로 뭐 대덕전자, 뭐 이스페타시스, 뭐 삼성전기 막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되게 얘도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뭐냐면 예. 이게 되게 지루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추세 만들어서 계속 끌고 가는 건데, 근데 이 자리는 나쁘지는 않아요.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좀 되신 거예요? 아, 10%는 예전에 샀던 거고 추가 매수 좀 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추가 매수 하신 이유가 있어요? 좀 평단 낮추느냐고요. 아, 그래요? 이 PCB 관련주는 내년에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 대덕전자나 뭐 삼성전기 따라가고, 삼성전기가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대덕전자도 예. 따라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매도가는 3만 원 라인에서 팔 수 있어요. 중간값이라거든요. 이 고점과 저점이 중간값이고, 이 3만 원 라인까지 레벨업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딱 봐야 될 건 뭐냐? 이거 뭐냐? 이게 수급이라 그래요. 수급. 여기 보면 누구만 사요? 개인들만 많이 사고 있죠? 예, 개인들이 많이 사죠. 예, 많이 사죠. 거예요. 개인들이 사면 많이 사면 많이 못 가요. 예.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던져야만 이 외국인들 기관이 물량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레벨업이 되면 이제 3만 원 라인에 한 번은 더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도하고 나오세요?
네. 짧게 보세요,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네, 보는 것보다 짧게. 이 3만 원 라인이 머리 라인이라가 중간 라인을 밀리면 하락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까지 탁 올라오면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을까요? 저 제주 반도체요. 몇 수가 비중은요? 10%인데 14,400원에 12주씩 사고 있어요. 19,500원에 팔고는. 정부주가 저를 팔았지. 아, 그래요? 아, 네. 이게 테마를 붙여가지고 온디바이스를 네, 붙여가지고 이제 강하게 매기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많이 네, 안 빠지니까 다시 네, 이제 10주씩 모으는 거예요. 아, 모으시게요? 네, 경고가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네. 많이는 안 빠지니까. 네, 좀 더 갖고 가도 네, 돼요. 네. 이 종목은 좀 더 사도 돼요? 아, 그러니까 대응이거든요. 이제 고점이니까 변동성이 되게 세거든요. 아래에 네, 많이 빠지잖아요. 그 목요일 날 보면 막 11%까지 빠졌었잖아요. 네. 버틸 수 있겠어요?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좀 버티는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내년 그래도 많이 빠졌잖아요. 12시 모으느냐고. 이게 내년까 내년 1월 달까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종목은. 아, 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올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봉을 볼 네, 때는 일봉과 올봉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위치를 파악해요. 그래서 주식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봉은 그 당일에 매매할 때 타점 잡을 때 보고요. 주봉은 한 주간의 흐름을 볼 때를 보고요. 월봉은 한 달에 이제 봉을 봐요. 아직 차트가 안 나가는데요. 차트가 아직 안 나가서 보이시죠? TV 보세요? 네. 네. TV 보면 일봉이 있고 그죠? 여기 이제 네, 주봉이 있고 이제 월봉이 네, 있어요. 이게 세 개를 봐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깊게 네, 보면 커터 차트라 그래요. 이게 분기 네, 3분기마다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은 이 반도체 서부장으로 새로운 것들이에요. 새로운 온 디바이스라에 대한 네, 부분들이 갤럭시 S24에 이제 탑재가 되면 이제 새로운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의 이슈가 됐고, 그럼 우리가 살 때 볼 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월이나 2월 달에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보면 여기 네, 보면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월봉에서 보면 날바닥이라 그러거든요. 이 바닥을 되게 많이 기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만 원이거든요. 만 원짜리를 넘었어요. 이게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이거 너무 새로운 시장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옆으로 보이는 게 월봉에 이게 점점점점 하는 게 가로 차트예요. 네. 가로 차트가 보면 이거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15,000원을 네, 넘어가면 이 종목은 위로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목표를 15,000원 잡고 15,000원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20,000원대, 15,000원에서 20,000원대에 팔 수가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근데요. 네. 멘트님 보기 내가 지금 조금 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서 모으려고 뭐 조금씩 10주씩 사고 있는데 더 많이 사도 될까요? 더 많이 사서 밀리면 여쭤보려고. 이게 좀 더 대응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파동 자체도 네, 두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끝 파동이기보다는 네, 이제 1월 달까지 변동성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서 이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조금씩 모으세요. 광창 사지 말고, 알겠죠? 훅 떨어졌을 네, 때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훅 떨어졌을 때는 그때에서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경고딱지가 붙어 있어요. 네. 이제 과열됐다는 거기 때문에 과열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면 또 가져가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단기 매매 하는 분들은 이쪽에 들어와 있어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매집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까지는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1월 달에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 재료 소진이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저 두산 테스나고요. 네. 57,500원에 네, 15%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계속 사서 네, 62,000원하고 63,400원에 팔았어요. 네네. 그 나머지 물량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선무당일 수 있는데 엘리어트 3파? 그게 네, 끝나고 내려온 시세여서
네. 이번에 내려오면 물량을 좀 채워가지고 한 6만 원 언저리에 예, 다 팔아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얼러트 파동이라고 하셨구나. 예. 예, 한파가 끝나서. 아, 이게 그 파동은 이게 파동이라는 건 이거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네. 예, 그래서 우리 기술적 분석은 정답이 아니에요. 아,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잣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네. 공통점을 봤을 때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파동이 네. 맞다고 해서 이제 지지 라인이 깨지면 떨어지고 파동은 올라가는 파동인데 거래가 줄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이 추측을 예측을 할 때 쓰는 그런 하나의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맹신하는 거는 정말 네. 위험한 일이에요. 알겠죠? 네, 선무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이제 많은 우리 똑똑한 우리 현명한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트 하나만 네.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단순하지는 않아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얼리어트 파동이라는 네. 옛날에 썼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사람이 네. 파는 거니까 파동이 나와서 저점을 올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근본적으로 네. 이제 돈이 몰리는 거. 아, 이제 옛날에 틀려요. 그러니까 차트가 이제 중요해져. 이거 차트는 위치를 잡을 때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매수 매도 할 때 타점 잡을 때는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이 가격이 비싸냐 네. 싸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싼 건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고요. 싸게 산 건 네.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자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얼리어트 파동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돌파라 그래요. 돌파해 보세요. 돌파. 돌파. 이 돌파했다는 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머리 위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돌파했어요. 네. 여기 뭐가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네. 맞잖아요. 이게 위에 많이 매물이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는 거는 그 매물을 다 흡수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한 가지 더 파동이 있어요. 근데 파동을 줄 때 뭐를 보냐? 이 업종을 봐야 돼요. 네. 이 업종이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내년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죠. 돈이 몰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이제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이 움직여요. 근데 가장 중요한 네. 건 실적 베이스가 깔아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깔아주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그게 이제 파동이랑 네. 다른 거죠. 이게 믹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누가 이 수급 보는 거예요. 수급. 이거 누가 이렇게 네. 계속 사요? 외국인이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추세는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돈이 들어온 건 안전 마진이라 그래요. 우리가 개인들만 네. 사갖고 올라가는 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네. 돈 많은 사람 옆에 있어가면 우리가 돈 벌기가 좋잖아요. 네. 돈 벌고 싶으면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라. 주위에 돈 많은 사람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주사 테슬라에는 돈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언제 팔고 싶으세요? 저는 좀 내려오면 더 물량을 채워가지고 판 만큼 네. 이번에 그래서 한 6만 2천 원? 뭐 이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추세가 안 꺾여요. 이 종목은 그래서 좀 더 돌고 있다가 6만 5천 원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6만 4천 원, 네. 6만 5천 원까지 한 번 더 이 고를 메꿀 거예요. 거기서요 더 올라간다라고 네. 하면 좀 더 뚫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네, 6만 5천 원까지 6만 4천 원 이 전고점 있잖아요 여기요. 최고가 여기를 네. 돌파하는지를 잘 보세요. 알겠죠? 네네네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네, 안산항과 내일은 부평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올해도 한 10조 이상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왔다는 거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시장을 잘 보고 종목을 잘 선택해야 돼. 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좀 보면서 이 방송에도 못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찝어드리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 올해부터 여러분들 종목들 뿅뿅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식하는 사람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요. 우리 모두 공부해서 남주자 아, 그 다이아너를 머릿속에 상기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계속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AP 시스템. 매수가 비중은요? 24,650원에 10%요. 네. 아, 월요일날 오지 않았었어요, 매수가요? 아니, 제가 월요일날 내동했어요. 아니, 금요일날. 예. 아, 내동했어요? 아, 예, 금요일날. 네. 예. 따라갔어요? 네. 다음부터 우리가 팁을 드리자면 얘가 신고가 위쪽에 있으면 이 윗꼬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금요일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금요일에 네.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의 그 계약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네. 건 뭐냐면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아침에 시가부터 떠올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위쪽에 있는 가격이라면 더 한번 윗꼬리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윗꼬리가 들어왔던 거는 여기 매물이 상당하거든요. 매물이라 그러잖아요. 네. 한번 봐보세요. 매물. 네. 그다음에 매물. 이런 종목은 아침에 매물이 이거 많잖아요. 여기요. 그다음에 아까 내동매매라는 네. 거 한 것들은 이거 아침에 샀어요? 아니면 몇 시에 아침에 샀어요? 아침에 바로 그냥... 9시 땡 하고 샀어요. 그럼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였을 것 잖아요. 근데 완전 꼭대기 사셨네. 네, 그렇죠? 네, 네. 수익이 잠깐 몇백 원 났었는데 못 팔아서 들어가는 줄 알고. 이거 우리 주가 매수는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료값에서 매수하는 걸 시가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료가 강하게 들어와서 동시효과에 네.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뜨는 걸 시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료가 큰 건 아침에 막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땡 하자마자 쭉 끌어올리잖아요. 그때 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재료가 정말 센 거냐 하나, 이게 이제 강하게 붙을 수 있는 재료냐라고 하나를 보고, 두 번째는 돈이 강하게 동시효과에 들어왔냐,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얘가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냐 아니냐 이거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따라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되게 매물이 혹시 이거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아, 그래프는 보지 않는데 지금 TV를 못 틀어놔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아, 그래프로 네. 보면 여기 보면 이 매물이 우리 25,000원짜리 매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매물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버티고 있는 그런 가격대 여기 보면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예 이제 뜨면 매도 쳐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가격에 25,000원 라인에 진짜 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이 가격에 꽉 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따라갔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온 거예요. 물량이 나오니까 거기다 던져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따라가실 때는 꼭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만약에 떴을 때 최소한의 이 가격에 매물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좀 끌고 가세요. 팔지 말고.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예? 아, 가져가도 돼요? 계속 가져가요. 예. 지금 팔지 말고. 예? 계속 가져가라고. 계속 좀 더 사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뉴스 때문에 거래량이 몰려서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네, 맞아요. 뉴스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움직였고. 아, 몰려서 그렇게. 예, 몰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급 자체가 이제 개인들의 물량도 들어왔지만 기관들이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많이 매수를 해놨어요. 기관 매수가 많이 좋은 종목이라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29,000원, 30,000원까지는 레벨업이에요. 그래서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이게 윗골이 이제 매물 소화라고 네.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안에서 네. 양봉이라고 그래요. 윗골이 네. 윗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 당일에는 나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물 소화라 월요일 날 양봉이래요. 윗꼬리 안에 양봉이 들어오면 윗꼬리에 양봉 들어오면 위쪽으로 덫에 가요. 매물을 흡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여기서 네. 양봉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세요. 끌고 가도 돼요. 끌고 가서 예, 예. 2만, 3만 원 목표가 잡고 한번 쭉 끌고 가보세요. 거기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네, 크래커 홀딩 하세요. 꼭 수익 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내동매매 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 MI텍인데요. 네. 70%예요. 7,000원에 70%예요. 아, 이게 최근에 사신 거죠? 아니면 좀 됐나요? 좀, 예, 한 2, 3개월 됐어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스텐트. 지난번에 이쪽, 그, 예. 저, 의료기기인데, 그, 지난번에 네. 한 번, 천원대 그쪽에서 저기, 회사 인수인계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때 들어가고 좀 물려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저기, 저, 계속 조정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지금 아, 그래. 물타기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금액을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딱 목소리 들어보시니 딱 듣는 제가 이제 이 종목 상담을 한 네. 7년, 8년 하다 보면 이제 목소리만 딱 들어보면 아, 우리 선생님께서 이 금액을 많이 사셨다라는 게 느낌이 빡 와요. 비중은 예, 30%인데 예. 금액이 많이 들어갔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까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전화 통화를 이제 전문가시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네,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상담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꽤 됐죠. 이제 제가 방송 종목 상담을 한 게 한 12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예. 딱 들어도 아, 이 선생님은 좀 이 주식을 비중은 30%지만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 이게 느껴요. 예, 아, 맞습니다. 예, 이 종목은 이 스탠트 때문에 되게 유명했던 기업이에요. 한번 세게 예. 움직였었거든요. 예. 예, 스탠트 쪽에 스탠트라면 여기 혈관용 스탠트 심장 예. 쪽에 이게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이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공부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 주가라는 거는 이제 레벨 단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가격이 올라오면 이제 조정이 좋아요. 이게 이제 추세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추세 조정을 하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M&A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먼저 얘기해 주거든요. 아는 사람은 네. 먼저 아는 사람은 주가가 사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은 주가가 파는 거잖아요. 팔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거래량으로 핸들링을 해요. 그다음에 이 자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내리막길이라 그래요. 주가가 내리막길이면 그 추세대로 계속 움직여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뭐냐 이제 조종이라는 거예요. 조종인데 네. 이 종목은 이 자리가 거의 저점이에요. 저점 라인이에요. 이제 추세를 네. 돌리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매각 있고 뭐 M&A 뭐 이런 내용들은 이슈만 있을 뿐이지 아예 그 시그널이 없어요.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이게 이제 한번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차트가 먼저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지 않다는 것들은 아까 이런 진행 상황인데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 종목은 이 자리는 괜찮아요. 좀 더 버티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조금 예, 더 오래 아니, 걸릴 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조금 먼저 스탠트하고 세석기 뭐 네. 내시경 뭐 그쪽으로 네. 소모품들을 하기에 기술이 괜찮게 돼서 들어가 봤었어요. 네, 추세가 깎여서 이제 다음에 사실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매일 얘기하는 게 이 고점에서 예. 60일선이라고 검은 선 있죠, 이렇게. 네. 이건 우리 저승사자 선이라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계속 빠져요. 이게 왜 그런 추세가 꺾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이 주가가 선반영됐던 것들을 어느 정도 시세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60일선이 깨진 종목들은 사면 안 돼요. 더 많이 밀려요. 예. 그러니까 예. 심리적인 선인 거죠.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매집이 잘 돼 있고 거래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갖고 있으면 이게 얼마가 되냐? 7,5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주가가 많이 움직일 네.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네. 바닥 잡는 아니라 조금 더 고생하시겠지만 좀 더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들고 있다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네. 네,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낫고요. 7,5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얘는. 아, 네. 7,500원 라인이 넘어간다 그러면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시고요. 그다음에 7,000원 넘어가면 양봉 하나 나오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에 양봉 이게 음봉이 더 세요. 월봉이 봐봐요. 음봉, 양봉, 음봉이 더 강하잖아요.
이거 은봉이 강하다는 건 판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말에 만약에 7,000원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때 한번 그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7,5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국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분과 전화 주셨어요? 네, 네, SK 하이닉스를요 한 12만 원 할 때 20% 들어갔는데 금액이 한 2,000주 들어갔는데 이거 갖고 있어야 할란가 어찌 그 몰랐어요 저는.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언제까지 내년까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까지인가요? 예. 지금 두렵죠. 무섭지. 2,000주. 아니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요. 아니 2,000주가 아니라 좀 막고 볼 때마다 막 떨려요? 안 떨리세요? 아 그런 것은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예. 좀 더 끌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내년 업황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돈이 이쪽으로 계속 몰려요. 내년 상반기까지 갖고 갈까요? 일단은 이제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기가 어디겠냐면 13이 고점이라 그래요. 최고가라고 그러거든요. 요 자리를 넘냐 못 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이거든요. 14만원에서 15만원, 요 자리에요. 여기 이 자리를 넘어간다고 하면 신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뛰어넘냐, 못 넘냐 차이에요. 그러니까 14만원에서, 14만원에서 15만원 라인을 뛰어넘다 그러면 그냥 더 들고 있어 버려야 돼요. 그럼 신고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14만원 정도. 그럼 좀 또 끌고 가보세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가 봐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얘가 주식이. 아니, 삼성전자도 있어요, 2,000주. 아, 그러셨어요? 그럼 쭉 끌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게요?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저라면 팔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이클 자체가 위쪽 사이클이고 나쁠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아요. 내년에는 실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HBM이라든지 반도체 이제 소부장 쪽이 되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내년까지 아마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요. 아니, 매매년까지 갖고 가려고. 네? 내년 매매년 2005년도 25년. 그냥 팔지 말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냥 몇 년 정도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힘드니까 이 중간중간에 14만 원에서 15만 원 왔다 그때 꼭 한번 전화 주세요.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상담하면서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14만 원에서 15만 원 될 때 꼭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5천 주 샀다고.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레인보우 로봇. 매수가 비중은요? 16만 원에 35%요. 아, 잘 사셨네요. 이제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그래요. 지금 그 내년 그 1월 9일 날 CS 네. 그 삼성 뭐 보비시 뭐 출시를 하니 아니 끌고 가라 그 얘기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전고점을 한번 이렇게 그거 사이 한 타치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건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걸고 가라고 이렇게 지금 네. 제가 정보 좀 이렇게 로봇은 이렇게. 로봇은 내년까지 먹거리가 있어요. 뭐 앞으로 계속 먹거리가 있을 거고 근데 전고점을 뚫을 거냐 못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봐요. 아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네. 올라갈 수 있냐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거래를 잘 봐요. 거래를 보고 네.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조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을 누르는 조정이 한 번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간을 누르는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두 개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보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거래예요. 그러니까 웹상이라고 그래요. 웹상. 외봉이라고 그래요. 외봉은 이렇게 얘기해요. 외봉은 뭐를 만든다? 쌍봉을 만든다 해요. 그리고 머리를 두 개를 만들어요. 이게 쌍봉이에요. 쌍봉을 만들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갔어도 얘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가가 외봉을 쌍봉을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만들어요. 그건 이제 거래를 보거든요. 근데 외상의 조건들은
거래가 가장 들어와서 이제 고가를 만들고 최고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조정을 줄 때 거래가 없이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은 거의 쌍봉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고점까지는 홀딩 가져가면 돼요. 아, 1월 초에 그 CS 그 시점이 한번 그 타이밍이 올까 지금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지 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 차트가 예, 이제 예. 차트라고 하는데 돈이 지금 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안착이 되고 거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외봉과 쌍봉 이 꼭지점을 한 번 더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홀딩해서 20만 원 넘어가면 이 고점까지 오는지를 체크하면 돼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22만에서 24만 사이에 지금 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파시면 돼요. 네, 예, 예. 그래. 뭐 걱정되는 게 네. 뭐 걱정되는 게 있어요? 고래 진행하면 돼요. 맞아요. 예. 저희가 뭐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갖고 가고요. 아, 우리 예, 우리 멘트는 한단 기술사가 제가 멘트가 나올 텐데 뭐 여러 가지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레인보우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는 앞으로 더 커져요. 그러니까 AI 로봇은 내년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삼성의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의 로봇 관련주의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강하게 이 테마로 붙여서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래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고점에서 한번 애들 하고 네. 한번 또 타이밍 기다렸다가 또 한번 또 한번 또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전략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가격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주식을 오래 안 갖고 있어요. 곳곳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은 네.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에 못 넘어가면 한 번 더 밀려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네. 반 정도 팠다가 수익을 챙겨놓고 흐름을 봐서 돌파한다 그럼 나머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목은 예. 이제 주었다 폈다 줬다 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떨어지면 저거니까. 근데 네. 일단 자, 20만 원 넘어가면 50% 팔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20만 원이요. 20만 원이 예, 나온 데이니까 20만 원 오면 반 정도 파세요. 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상담이 다 끝났고요. 제가 오늘 강연을 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여러분들한테 내년 전망을 가진 이제 회복기에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 회복기에 있는 업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의 이제 상담 시간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공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많이 오셔 가지고 많은 소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제 영하에 이제 주말 내내 이제 영하권에 강추위가 오니까요.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뭐 시장은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